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신덕입니다. 오늘은 한번 정규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오늘 추미애 관련주 엮여가지고 뉴스에 반응하더라고요. 원래 정규주가 대북장 엮여가지고 18년도에 되게 핫했어요. 이런 식으로 뭐 되게 핫했는데 맨집하고 뭐 이렇게 팔아먹었는데 올해는 좀 잠잠하더니 또 건설주랑 엮으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우선 바닷권이고요. 뭐 주봉상 이렇게 바닥이에요. 바닥이고 광명전기도 뭐 바닥이죠. 이런 박스권 안에서 뭐 거량이 터지긴 하는데 뭐큰 움직임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손주전기도 뭐 비슷하죠. 얘는 추세가 굉장히 좋네요. 매집봉 하나 띄우고 우상향 하고 있어요. 세명전기 뭐 얘도 뭐 거량 한번 터지고 잠잠하죠. 삼화전기, 삼화페인트는 되게 잘 갔는데 삼화전기는 뭐 거량은 뭐 이쁘게 터졌네요. 바닷권이에요. 일진연기. 얘도 뭐 매집은 잘 되어 있네요. 전선주랑 엮여가지고 매집을 한것 같아요. 풍력 전선주랑 딱 엮여가지고 그래도 활동을 좀 하고 있네요. 그리고 개항전기. 얘도 뭐 매집은 되어 있는데 지금 뉴스가 안 나와서 지금 개미들한테 관심을 못 받고 있어요. 얘는 지금 도지연 캔들 뜨면서 지금 변곡점이 될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더 지켜보다가 한번 계속해 주가가 안 밀리면 한번 베팅해 볼 만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상을 볼게요. 뭐 일봉상 뭐 눈에 보이는 건 요런 거래량 눈에 보이네요. 매집봉이 떴고 8%니까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25%까지 갔다가 밀렸는데 뭐 여기서 분할 매수해도 뭐 나쁘지 않은 자리죠. 뭐 시간만 투자하면 손해는 안 보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내려오면 잡는 걸 추천드리긴 하는데 그냥 뭐 여기서 분할로 잡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지금 매수세가 더 강하죠. 일봉으로 봐도 여기부터는 매수세가 더 강해요. 그리고 광명전기 얘도 매집봉을 띄웠죠. 오늘 뭐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해서 분할로 잡아도 뭐 손해보는 자리 아닌 것 같아요. 시간만 투자하면 뭐 먹고 나온 자리인 것 같아요. 이때 매집하고 뭐 최소한 여기까지 가겠죠. 뭐 건설주랑 엮였으니까 이때도 매집했네요. 그리고 선도전기 얘는 보니까 여기 매집봉 띄우고 우상향 하고 있어요. 주가가 원래 이게 팔아먹은 거면 주가가 이렇게 밀려야 돼요. 개미들만 있으면 밀리거든요. 시장가로 사는 사람 없잖아요. 개미는 무조건 싸게 살려고 매수호가 이렇게 딱딱딱 걸어놓기 때문에 주가가 밀려요. 팔아먹었으면. 근데 이렇게 올라간다는 소리는 누가 지금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명전기 얘도 지금 매집봉을 띄우고 안 밀리고 있죠. 여기 음봉으로 매집봉 주고 여기서 음봉 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음봉 주고 지금 주가가 안 밀리고 있어요. 여기서 장기입형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온 것 같아요. 장기입형 200일선에. 그리고 삼화전기 얘는 뭐 이런 식으로 개미 많이 흔들었네요. 이런 박스권 안에서 거래량도 잘 들어오고 이때 많이 터졌네요. 거래량이 지금 막 매수세가 이기는 자리인 것 같아요. 쌍바닥 찍었죠. CCI가 MACD 영선 위에서 올라와서 이쁘게 조정받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일진전기 이때 거량이 엄청 터졌네요. 3월달 이후로 엄청 많이 터졌어요. 그리고 주가가 안 밀리고 있죠. 이러면 개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량도 안 터졌는데 주가가 안 밀려요. 적은 거량으로 이게 유지가 된다는 뜻은 개미들이 팔 사람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매수랑 매도랑 평평하네요. 지금 보통 이러다가 매수가 이기면서 위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개항전기 매집봉 하나 두개 터지는데 주가가 안 밀려요. 거량이 빵빵 터지는데 주가가 우상향 하고 있어요. 개미는 아니라는 거죠. 우선 그리고 제일 전기공업 분봉을 한번 볼게요.
지금 메스세가 들어오긴 해요. 메스세가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데 주가가 약간 밀리긴 해요. 이건 더 지켜보다가 저점이 높아질 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대장이 재롱전기니까 뭐 하면 재롱전기 하면 될것 같아요. 뭐 다른 거 보다 이게 추미애랑도 엮여 있고 우선 25%까지 우선 갔다 왔으니까 뭐 누군가 지금 들어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재롱전기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